중식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단품 가격으로 짜장 짬뽕, 거기에 중식 요리까지 서울 가성비 중식 뷔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중화요리 뷔페라고 하는데 도원이라고 해요. 도원이라고 하면 아마 프라자 호텔의 도원 중식당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그곳이랑 좀 다른 곳이고요. 중식 뷔페 요리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때 그 음식 퀄리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지 또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독산역 3번 출구 1분 컷, 가장 비싼 13,000원입니다. 세 곳 중 홀도 가장 컸고요.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필요한 게 없는지 수시로 여쭤보시고요. 특히 면이 퍼지지 않도록 굉장히 소량을 그때그때 내어주십니다. 식거나 불지 않도록 끝까지 탱탱한 면발. 그래서 그런지 기본 짜장면과 짬뽕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를 쓰긴 하지만 다른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고요. 차돌이 들어간 짬뽕 국물, 국처럼 끓인 게 아니라 볶아서 제대로 준비했나봐요. 불맛도 있고 국물도 진합니다. 짜장 소스는 물짜장보다는 간짜장에 가까운 농도였고요. 야채 볶음 정도가 좋아서 식감이 살아있어서 좋았습니다. 중식 달걀 볶음밥도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요. 짜장 소스와도 마파두부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탕수육 소스로 기본 소스, 사천 매콤 소스, 달달한 칠리 소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탕수육과 만두 소스를 같이 이용하고요. 가성비 뷔페라 요리에 큰 기대가 없이 방문했는데요. 갓 튀겨 바삭한 튀김옷, 그 안에 두툼하고 부드러운 고기, 누린내도 없이 고소했습니다. 중식 뷔페에 뜬금없어 보이는 제육볶음이긴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깐풍기는 양파와 고추를 토핑으로 올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식사로 추천하는 냉짬뽕과 중식 땅콩냉면도 있지만 기본 짬뽕이 굉장히 맛있어서 그런지 두 번 손은 안 가더라고요. 모든 요리들이 식거나 마르지 않도록 조금씩 계속 내어주시고요. 직원분이 엄청 바쁘신데 그 와중에 또 엄청 친절하세요. 뷔페 가면 몸값 비싼 음식들부터 먹어주는 게 국룰이지만 이곳은 기본 짜장과 짬뽕이 엄청 맛있습니다. 기본 요리에 충실해서 그런지 세 곳 중 가장 정통 중식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삼역에 나왔는데 유튜브 분들이 많이 찍긴 했는데 다들 안양 본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도 본점이 있거든요. 땅값 비싼 강남에서 만원의 중식 코스 요리 뷔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는 강남 풍광 자창차이라는 곳입니다. 11가지 요리를 9,900원에 무한 리필로, 세 곳 중 가장 저렴한 곳이고요. 자창차이는 가정식사라는 뜻인데요.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뷔페로, 저녁은 단품 메뉴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음식은 정말 소량으로 조금씩 내어주시는데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오히려 좋았습니다. 볶음밥과 흰쌀밥 두 가지 있었고요. 기본 짜장은 물짜장같이 살짝 묽은 편이어서 그런지 소스가 겉도는 느낌도 있었어요. 맛은 익숙한 동네 짜장 맛이고요. 해물짬뽕은 오징어 향이 진했습니다. 야채와 콩나물이 많이 들어간 경상도식 빨간 소고기국의 해산물 버전 같은 맛입니다. 짬뽕스럽진 않지만 맛있었고요. 군만두는 어디나 비슷한 중국집 만두. 마파두부는 마라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볶음밥에 마파두부 조합 좋아하고요. 깐풍기와 고추 잡채가 베스트. 중식 깐풍기에서 육즙까지 느껴집니다. 금방금방 다시 채워주시는데 갓 나왔을 때가 베스트. 세 곳 중 이 집이 가장 양념통닭 맛이었어요. 맛있습니다. 고추 잡채는 꽃빵 없이 충분히 즐기다가 마무리로 꽃빵에 사서 먹었어요. 기본 짬뽕과 짜장은 중식당에서 시킨 맛이라기보단 가정식 짜장면과 짬뽕 맛이었고요. 메뉴가 다양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가격을 유지하면서 요일별로 요리를 다르게 제공하는 게 직장인 점심으론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아하는 메인 메뉴가 나오는 날로 골라가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강남 물가 대비 9,900원이라는 미친 가성비에 다양한 중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조미료가 과하지 않는 중식을 원하시면 이곳 추천드릴게요.
어디 가는 양념 프라이드보다 양념이 맛있다. 오늘 중식 뷔페 먹으러 여의도로 나왔고요. 여기가 리153이라고 하는 중식 뷔페인데 주중 점심에만 하기 때문에 일단 주중에 이쪽으로 나왔고, 다음은 여의도 직장인들의 해자로운 런치 핫플. 1인당 1만원으로 선착순 100명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대로 153명까지 점심 제공하시면 어떨지 싶은데요. 리뷰가 가장 좋은 서울 중식 뷔페고요. 10가지 중식 메뉴에 1만원으로 가격도 은혜롭습니다. 리153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뒤 초원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고요. 11시부터 2시까지만 딱 운영합니다. 점심만 운영하고요. 옛 경양식집 분위기에서 먹는 중식 뷔페. 요일별로 메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중식과 볶음밥, 탕수육은 매일 나오고 그 외 중식 메인급 요리가 요일별로 바뀌는데요. 가성비 호텔 뷔페보다 샐러드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양한 믹스 야채가 모두 싱싱했고요. 짜장과 짬뽕은 평범한데 비해 탕수육과 깐풍기가 베스트였습니다. 전분보다 밀가루 함량이 높아 뻣뻣했지만 바로 튀겨내어 바삭바삭했고요. 양념이 더해진 깐풍기도 매콤달콤 짭짤한 소스와 잘 어우러진 맛이 났습니다. 종류는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다 먹을 만한 것들이었고 간도 슴슴해서 많이 먹어도 무리 없이 깔끔했습니다. 짜장과 짬뽕은 무난하고요. 요리들도 괜찮았어요. 좁고 노후한 지하상가지만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상가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가지 중식을 먹을 수 있는 데다 요일별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되니 중식 당길 때 한 번씩 가볼만 하겠어요. 복도에 뷔페 상차림이 있고 홀 안에는 좌석만 있습니다. 내부가 좁아 이렇게 운영하시겠지만 외부 복도에 음식을 내놓는 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선한 샐러드, 재료를 아끼지 않은 푸짐한 요리들, 요리의 수준들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규모는 도원, 풍광, 리153 순서로 크고요. 규모가 큰 곳이 식사하기에는 편하긴 했어요. 세 곳 모두 인근 직장인들이 워낙 밀어닥치는 곳들이라 느긋하게 여유 그리면서 식사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혼밥 하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비싸서 혼자는 먹기 애매한 메뉴들을 단품 메뉴 가격에 무한 리필로 먹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곳 모두 요즘 물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의심했는데 질이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근처에 계신다면 가볍게 중식 요리들을 착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들이라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즐거운 식사 되세요. 그리고 저기